자, 신비님 모니터 보입니까? 요즘에 축구 하이라이트. 나는 뒤보기 바닷가를 보고 있는데 카메라가 보이네. 신PD가 보이고 오늘 영상 시작합니다. 가시죠. 와, 진짜 오늘 같은 날씨면은 1년 내내 오늘 같은 날씨가 유지가 된다면 대한민국 정말 더 아니다. 사계절 있는 게 더 낫다. 정말 오늘 날씨 좋죠. 자, 본 차량은 아트원에 이렇게 전시된 용인 전시장에도 세 대가 전시가 되어 있고 이렇게 본점에도 전시가 되는데 2023년도에 가장 대유행을 할 것 같은 버전의 하이리무진입니다. 자, 내용 살펴볼 건데요. 뭐 외장적 볼 것도 없죠. 일체형 사이드 어닝 대유행을 할 것 같습니다. 왜냐? 기존에 없었거든요. 그리고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무진에서만 현재 가능하다는 사실. 즉, 테라스 하나를 언제든지 얻을 수가 있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고 이제는 뭐 외형 디자인 설명할 것도 없어요. 물론 당연히 GFRP 디자인의 날렵함도 있지만 이쪽에서 보면 그런 거 안 보이죠. 그냥 어닝만 보이겠죠. 자, 그리고 솔라르 노블레스 세트 선팅 반사 필름과 사이드 스텝이 장착된 외장 모습 보고 있습니다. 아마 2023년도에는 정말 대유행을 할 것 같아요. 왜냐? 어차피 9인승 유지를 해도 뭐 부가세 공제라든가 업무용으로서 혜택 다 볼 수가 있으면서도 테라스 하나가 같이 달려다녀요. 그리고 어닝 딱 치고 어닝 월 딱 치면은 뭐 공간, 휴식 공간 넣을 수가 있는 차량이라는 거 나쁘지 않지 않습니까, 실패님? 네. 네, 실내 쪽도 아트원 데모카처럼 동일하게 해주십시오 했는데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면 시청해 주실 거죠. 자, 일렬 쪽. 아, 역시 선글라스 써야 돼. 햇빛 있을 때는. 자, 어디 가서 내가 일렬 쪽 오픈을 해보겠습니다. 자, 비춰주시죠. 본 차량은 기아 순정 하이룸에서 만날 수 없는 새들 브라운 컬러의 시그니처 풀옵션 가솔린 차량입니다. 오, 이렇게 많이 했어. 뭐 핸들, 리얼 카본 핸들도 했고요. 그죠? 네. 냉온 커블더도 했고요. 예, 그리고 조수석 쪽에는 뭐 이렇게 많은 뭐 커블더 연장, 뭐 공기청정기 등 많이 챙겨주는데. 네. 예, 레드포인트 대신에 챙겨드리는 거죠. 그리고 12.5인치 터치형 보조 모니터 유튜브 딱 실행하고, 뭐 요즘에 월드컵 하이라이트 딱 보면은 이렇게 왜 늦어? 아까쯤 잘 되더니. 이렇게 검색해서 뭐 월드컵 하이라이트 딱 치면은 뭐 요즘엔 잠을 못 잤어요, 심피님. 나도 어저께 보느라 잠을 못 잤어요. 맥주만 축내고 있어요. 뭐든지 딱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12.5인치 보조 모니터 터치형이고요. 장거리 운행 시에 만약에 월드컵 보고 싶다 하면은 뭐 하이라이트 볼 수가 있는 것이 없는 것보다 낫죠? 네. 자, 일렬 쪽 새들 브라운 컬러, 그리고 리얼 카본 핸들과 냉온 커블러가 장착된 차량. 그만 비춰. 이제 2열 비춰야지. 자, 1열 쪽 살펴보았습니다. 2열 쪽 오픈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차를 반대로 놓으니까 굉장히 어색해. 비춰주죠, 전체적으로. 너무 어두운가요? 아, 내가 선글라스를 썼구나. 자, 조수석 뒤쪽은 현재 스위블링 회전 시트를 해놓은 상태고요. 운전석 쪽은 말 그대로 앞보기 승차 모드입니다. 그리고 뒤쪽에는 전동 침대식이 장착된 황제 차박 6인승인데 제가 또 몸을 받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사이즈 때 밟으라 했더니 젖었 네, 안 밟을래. 자, 앞보기 이쪽에 제가 설명드립니다. 보시는 것처럼 제 키가 173인데 성인이 이렇게 편안하게 앉을 수 있고 시그니처 옵션이기 때문에 이렇게 등판이 전동으로 넘어가고 벽에 있는 거죠. 벽에가 벽에가 있으니까 상당히 편해요. 이 상태에서 모니터 월드컵 하이라이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햇빛이 들어오면 또 모니터 보기가 힘들어요. 완벽한 햇빛 차단, 열기 한기 차단 효과가 있는 이중구조 허니콤 블라인드 베이지 원단 블랙 하드로 되어 있고 개방을 해야 좀 내가 잘 보일라나. 제 얼굴은 보지 마시고요. 네, 허니콤 블라인드를 봐주십시오. 자, 1열의 승차 그리고 2열의 승차 모습 보여드렸습니다. 그리고 3열에도 역시 릴렉션 시트가 전동 침대 시트가 되어 있는데 승차 모드. 자, 이 공간 비춰주시죠. 이 공간 정확히 비춰주셔야 돼요. 손님들한테 오해를 하게 하면 안 돼요. 충분히 성인이 넉넉한 공간인데 더 좁힐 수가 있어요. 롱레일에 전동 침대 시트가 올라가기 때문에 레버를 당기고 앞으로 살짝 밀면 더 좁힐 수가 있어요. 왜냐, 이 등판이 이 부분에 키가 크신 분들은 여기를 잘 비춰요. 지금 등판이 머리가 닿기 때문에. 자, 이럴 때 이렇게 머리가 닿는데 왜 이래 이렇게 하시는데 한 가지 팁 드립니다. 자, 이렇게 등판을 뒤로 쭉 뉘어주고 머리를 살짝 들여놓으면 아주 편안하게
더불어 릴렉션 버전 앞쪽을 살짝 들어줄 수가 있습니다. 살짝 들어줄 수가 있고 이 상태에서 오 엄기사 갑시다 하면은 성인이 3열에 앉아도 편안하다는 팁을 드리고 있습니다. 더 편안한 게 있어요, 심표님. 이쪽에 만약에 앉았다 그리고 조절수 회전 시트가 됐다 뭐 네 명이 승차를 한다 할 경우는 더 당기고 살짝 당기고 발을 건방지게 2열 회전 시트 딱 올려놓은 상태에서 마찬가지로 딱 누우면은 더 편안합니다. 다리를 쭉 피니까 상당히 편. 뭐 이 상태면 뭐 서울 부산까지 갑시다 하고 한숨 잘 수도 있고요. 릴렉션 버전이기 때문에 때로는 무시동 상태에서 제가 실제로 어제 대기 시간에 이렇게 월드컵 보고 있었어요. 어저께 사우디하고 어디하고 했는데 보고 있었는데 이 상태 이 릴렉션 시트는 원하는 포지션인데 이 상태에서 오 모니터 딱 월드컵 보는데 너무 편하더라고요. 자 대기 시간에도 무시동 상태에서도 볼 수 있는 것이 아톤에 담겨 있습니다. 자 2열의 회전 시트가 사실은 큰 일을 했다라고 유튜브에도 올렸는데 아 인기 짱인 것 같아요. 물론 바닷가에서는 역시 뭐 뒤보기는 뭐 당연히 가능하죠. 건방지게 다리를 올려놓을 수도 있고 뭐 전동 침대 시트 등판 딱 넘어가면 뷰가 쫙 보이겠죠, 심표님? 네. 맞죠? 자, 이렇게 1열, 그리고 2열의 회전 시트, 그리고 3열의 전동 침대 시트 살펴봤고, 상부 쪽 한번 전체적으로 비춰주시죠. 상부 쪽. 예, 전체적인 디자인이 기아 순정 하이리무진과 전혀 다름, 그리고, 네 개의 펠리세이드 통풍구, 그리고 뭐 센터 쪽에, 사드 쪽에 은은한 앰비언트 조명, 그리고 모니터 쪽. 예, 무시동 상태에서도 본버튼만 딱 누르면은 조용히 전동 침대 시트에 턱 쇼파처럼 누워서 모니터를 시청할 수 있는 버전이 아톤 글로벤 하이리무진에 담깁니다. 자 후속 쪽에서도 뭔가 보여드리면서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후속으로 가시죠. 자 오늘의 주제 2023년도에도 대유행할 예감이라 하겠어요. 아톤 글로벤 하이리무진의 일체형 사이드 어닝 장착되어 있어서 야외 테라스를 만들 수가 있다. 당연히 어닝 월도 있으니까요. 더불어 아투원의 자랑이죠. 자 이렇게 황제 차박 6인승 버전의 전동 침대 시트 승차 모드고요. 후속 쪽에 비춰주죠 심피디님. 후속 쪽에는 뭐죠? 이것이 어닝. 자 어닝. 자 어닝 대가 여기에 꼽힙니다. 깔끔하게 정리가 되는 거죠. 제 아이디어인데 이거. 그리고 이렇게 수납함이 있는데 수납함 속에는 전기장치를 넣을 수도 있고 이렇게 수납함으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전기장치 너무 비싸요. 맞죠? 맞아요. 하지만 1박 이상 할 경우 전기장치가 필요로 합니다. 자, 움직이는 걸 방지해 서 가볍게 돌려주면 고정이 됩니다. 자 전동 침대 시트 상당히 많이 아마 유튜브에 한 500번은 더운 것 같아요. 그래도 보여드려야 됩니다. 이쪽으로 오시죠, 심피디님. 네. 전동 침대 시트의 스위치 쭉 한 번만 누르면은 바로 원터치로 그냥 내려갑니다. 등판이 내려가고 있고요. 자 등판이 다 내려갔을 경우에는 방석 부분이 이렇게 층이 지기 때문에 방석 부분 층을 없애는 버튼은 조금 잡고 있어야 돼요. 뭐 한 1초 2초 3초 내가 너무 늦게 셨나? 잡고 있으면 이렇게 완벽한 수평이 됩니다. 이 완벽한 수평이 되는 것이 아트원의 특허입니다. 정말 중요해요. 완벽한 수평이 안 되면 잠자리 상당히 불편합니다. 근데 침대 시트가 약간 앞쪽이 이렇게 올라와 있죠? 아까 릴렉션. 네, 그렇죠. 릴렉션. 이렇게 뒤쪽을 눌러주면 침대 시트가 다시 수평을 이루게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또 역시 언더 서포트를 올려주면은 침대 시트 연장이 되고 또 팔걸이를 뒤로 살짝 옮겨주고 헤드레스트를 가볍게 빼주고 여기에 쫙 끼워넣으면은 바로 여기가 베개 부분이 되죠. 전체 언더 서포트까지 폈을 경우는 최대 1900 사이즈까지 나오고 휴전 시트가 있음에 더 키가 크신 분들도 전혀 사용하는데 무리가 없습니다. 자 이렇듯 평소에는 6명이 승차를 하고 휴전 시트를 하면은 실내 쪽에서 카페 분위기도 연출을 할 수가 있고 대형 모니터가 있기 때문에 무시동 상태에서도 TV를 볼 수가 있고 때로는 더 뒤로 빠지게 해서 꼬리 텐트, 리어 텐트까지 치면은 아마도 차박도 가능한 버전입니다. 더불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외부에 일체형 사이드 어닝이 있어서 테라스까지 연출하고 뭐 평소에는 뭐 누군가 뭐 차박을 하는데 뭐 돈을 이렇게 많이 드리냐 뭐 그 돈이면 호텔 뭐 펜션 가지 하지만 호텔 펜션 갈 때 타고 가는 멋있는 차가 아투원 글로벤 하이리무진 맞죠 심피디님? 네, 어차피 9인승 6명 밖에 승차를 못합니다. 자 이렇듯 2023년도에도 대유행 예감이라고 그랬어요. 예감이 드는 아투원 글로벤 하이리무진의 실용성 있는
휴닝까지 보내드렸습니다. 자, 앞으로도 아트24 채널을 통하면 이렇게 사용자 용도는 다양합니다. 해남 우리낚시 광고 많이 했는데 이렇게 9인승 차량에서 사열 싱킹실을 드러내고 글로벤 수납함을 넣고 가볍게 타는 차량, 그리고 나라와 국민을 위해 훌륭히 일하시는 나라상터 종합 쇼핑몰에 올라가 있는 7인승 차량, 그리고 9인승 차량이 이렇게 황제 차박 6인승으로 구조 변경된 영상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자, 날씨가 너무 좋죠, 심페이님. 네. 야, 오늘 세대 지금 찍고 있지 않습니까? 네, 편집하려면 죽어놨어요. 깔끔하게 편집해서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바치겠습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바이바이. 심피디 고생 많았어요. 네.